학살이라고.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서 수업 왔다고? 네. 한국 아이돌, 그리고 일본 아이돌. 합작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네. 우승. 아, 아마 우리 원영 양이 네. 최연소. 아, 네, 맞습니다. 우승자. 네. 그렇게 그때 우승할 때 당시에 만으로 몇 살이었어요? 아, 만으로 14살? 뭐라고? 4살? 14살. 4살이었어. 4살이라고요? 4살도 지금 16살입니다. 형, 아이스워런 행이 진짜 노장난, 노장난. 장난 아니에요, 형이. 아, 그럼 짧은 말 좀 쓰지 마. 저, 채밥이네. 채밥이요? 최연수 발동무라고. 그런 거지. 아, 네, 채밥, 채밥. 열 몇 살? 16살입니다. 만으로? 네, 아니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정남도? 네. 제가 최연수님만큼 10시에 무조건 끝내야 돼서 삼성동 숙소랑 가까운 청담동을 요청드렸어요. 네. 아, 숙소가 삼성동인데. 네. 아, 10시 이후로 촬영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그래? 네, 미성년자는 10시에. 아, 영화 같은 거 찍을 때도. 그 규제가 있습니다, 형님. 아, 그런 법이 있어? 아, 그럼요. 이야, 좋다, 야. 이후로는. 네. 미성년자 한 7시까지 없나? 꼭 10시까지 해야 돼. 빨리 가보세요. 7시에. 아. 아.